네, 요즘 장보기 부담스럽죠. 안 오른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. 그런데 평소에도 비싸서 마음 편히 사기 부담스러웠던 한우가 요즘 잘 팔린다고 합니다.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충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대형마트 축산 코너입니다. 평소와 달리 수입산 소고기 매대보다 한우 매대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. 요즘 한우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서라고 합니다. 한우는 금액이 조금 낮아진 건지 체감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한우를 구매하게 됐어요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글로벌 물류 대란 등으로 수입식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. 이달 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54%나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한우값은 거의 제자리입니다. 비싸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조금 더 못해 한우를 먹게 됩니다. 수입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시세가 좀 떨어졌거든요. 한우 쪽으로 구매 이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한 대형마트의 4월 한우 판매는 전년보다 24% 늘었는데 수입산은 15% 줄었습니다. 과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사과, 배 등 국산 과일 판매가 7% 늘어나는 동안 망고,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은 10% 감소했습니다. 수입은 좀 덜 찾게 되고 국산을 더 많이 찾고 쓰죠. 네, 그래서 수입도 많이 올랐더라고요. 수입산 가격 급등으로 모처럼 국산 농축산물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충령입니다.